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리 보기는 스켈레탈 메쉬의 실드를 씌워서 움직이는 이펙트의 미리 보기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실드가 씌워지고요. 실드가 움직여도 실드가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실드가 유지되고요. 멈춰 볼게요. 자, 버스키를 멈추고 F8로 비닐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이런 형태로 꾸물거리면서 살짝 왜곡 리플렉션이 가미된 형태로 주변을 감싸는 실드, 움직임도 같이 따라가는 실드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MI를 따로 만져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멈춤 상태인데 얼굴이나 팔을 보고 이 두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컬러를 바꿔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리플렉션의 왜곡 수치도 강렬하게 줄 수도 있고요. 여기 월드 포지션 옵셋이 있는데 이 실드의 이 실드의 두께입니다. 두께를 정할 수 있어요. 얼굴이나 여기 외곽 라인을 보시면 이 실드의 두께를 이 실드 베이스를 통해서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겹치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겹치게 하면 아무래도 애닝 블루프린트가 복잡하다 보니까 겹쳐서 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켜주는 게 좋습니다. 0.25, 0.5 정도 살짝 두껍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허스키를 다시 눌러서 재개해서 보면은 F8을 눌러서 빙의, 다시 빙의 하고요. 자. 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사라지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F8 이걸 없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